평행선과 넓이, 가로 1, 평행선과 삼각형의 넓이, 두 평행선 사이에 놓인 밑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의 넓이는 모두 같다. 밑변의, 그 삼각형 ABC랑 DBC랑 넓이가 같다. 이게 지금 평행선이거든. 평행선이야. 평행선인데, 지금 삼각형이 두 개가 나왔어. ABC. ABC.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거든? 그 밑변은 뭐야? 밑변은 BC지. 그러니까 ABC의 넓이는 BC의 길이 곱하기, 높이는 H가 되겠지? H. 나누기 2. 요게 삼각형 ABC의 넓이라고. 그러면 A, 이거는 BCD도 마찬가지지. 밑변이 BC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고. 그러니까 똑같아, 넓이가. 넓이가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평행선. 평행선.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가 같고 꼭지점이 평행선에 있으면은 삼각형이 넓이가 같다 이거야. 넓이 같다. 이거 알아둬야 돼. 요 삼각형의 넓이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 같아. 왜냐? 평행선에 밑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선에 꼭지점이 찍혀 있어서 그래. 가로 2번.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밑변의 길이에 비와 같다. 그래서 삼각형 ABC랑 ACD의 넓이의 비는 m 대 n. 이거.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삼각형이 두 개가 나와, 두 개. 요 삼각형. ABC. 요 삼각형하고 ACD. 삼각형이 두 개가 나온다고. 두 개. 큰거 빼고. 두 개. 그럼 요 삼각형은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ABC 넓이는 ABC 삼각형 ABC 삼각형 ABC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고. 그럼 ACD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야. 그럼 요두개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몇대 몇? 2분의 MH 대 2분의 NH. 그 양변에 2 나눠주고 아 곱해주고 HH 나눠주면 몇대몇 나오는 거야? M 대 N 나오는 거지, M 대 N. M 대몇대 몇? 넓이의 비가 M 대 N이 나오는 거야. M 대 N.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넓이를 구할 필요가 없지. 밑변의 길이만 알면 몇대 몇인지 나오는 거지.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럼 이것도 조건이 있어. 요거 주고. 꼭지점이 같아야 돼. 꼭지점이 같고 평행선에 있어야 돼. 평행선. 그러면 넓이의 비가 같다. 같은 게 아니라 M 대 N이다. 요거. 밑변의 길이의 비. 문제 보자. 94번. 다음 그림의 사각형 ABCD에서 ABC와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모두 말하여라. 이게 평행선이네. 평행선. 평행이네. 그러니까 AD랑 BC가 평행이라고. 그러면 요 삼각형 같은 거. 아, 그럼 이거네. 밑변이 BC고 높이가 D가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되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면 요거랑 넓이가 같지. 왜냐? 밑변이 같고 높이가 같잖아. 꼭지점이 평행선에 찍혔잖아. 따라서 답이 삼각형 BCD다. BCD. 요거랑 넓이가 같다. 가로 2번. 자, 이것도 지금 평행선이 나왔지. 평행선. 평행선 나왔어. 평행선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색칠한 삼각형이랑 넓이 같은 건 일단 밑변이 같아야 돼, 밑변. 밑변. 밑변이 같아야 돼. 그 밑변이 BC여야 돼. 밑변이 BC여야 되고, 요놈의 꼭지점 여기 있으니까 꼭지점 여기네, 이거. 밑변이 같아야 되고, 꼭지점이 평행선에 찍혀야지. 그러면 삼각형이 이거네. 요거지, 요놈. 요거다. 요놈이랑 넓이가 같다. 요놈이랑. 그래서 뭐가 되냐, 이거. BCD 이것도. 그래서 삼각형 B, C, D랑 넓이가 같다. 가로 3번. 자, 이거는 일단 자, 그러면 이제 A 여기 평행선이네, 평행선. 평행선. 평행선이니까 그럼 요 색칠한 삼각형이랑 넓이가 같은 거 일단 밑변이 같아야 되고 그 밑변이 BC여야 되고 높이가 이제 평행선을 찍혀야겠지. 근데 평행선 찍힌 게 없네. 없지? 꼭지점이 평행선에 AD 위에 있는 거 없잖아.
아, 없네. 그러니까 밑변을 BC로 하니까 그러니까 요, 아, 그깟 평행선 요거 가지고는 삼각형이 안 나온다. 요거 보는 거 요거지 요거. 요것도 평행이니까. 요거 두 개로 보는 거네, 요거 두 개. 자, 그러면은 밑변이 뭐다? A, B. 밑변이 A, B고 높이가 이제 CD에 찍혀 있는 거. 아, 요거 있네, 요거. 요거 있지, 일단. 요거 하나 나왔지. 뭐냐? A, B, F. 그러니까 삼각형 A, B, F가 나왔고 두 번째 또 있네. 이것도 있네. E도 찍혔네, E도. 요 삼각형. 그래서 A, B, E. 삼각형 A, B, E 이렇게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기 그 평행선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지금 두 쌍의 대변의 길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자. 이거 평행사변이라서 이거 평행. 평행사변이잖아 평행사변. 따라서 요것도 넓이가 같아. 요거 그치? 요것도 넓이가 같지. 그래서 삼각형 ACD, ACD 세 개다 세 개. 3개다. 95번.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 넓이가 10일 때, 여기 넓이가 10. ACD의 넓이를 구하여라. 가로 1번, BC 대 CD가 1대2. 이게 삼각형 ABD에서, ABD에서, 요 꼭지점에서 밑면에다 선을 그었잖아. 그럼 삼각형이 두 개로 나뉘지. 그러면은 요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요 밑변의 길이의 비대로 나와. 그러니까 해설 BC 대 CD가 1대2라면 1대2. 1대2면은 삼각형의 넓이도 1대2가 나와. 왜냐? 높이가 같으니까 높이. 높이는 요거 요 BD랑 AY의 수선의 길이 아니냐? 요거라고 요거. 높이는 똑같다고 두개 삼각형이 다. 따라서 ACD의 넓이는 여기는 1대이니까 20이 되겠네 20. 20. 그래서 20이다. 요 밑면의 길이의 비랑 넓이의 비가 같아. 삼각형 한계에서 꼭지점에서 밑면에다가 선을 그었을 때 가로 2번. 야 이것도 여기 10. 여기 넓이가 10이라고 10. 10. 그 다음에 BC 대 CD가 2대 3. 요가 2대 3이다. 그 여기 넓이 어떻게 구하냐? 그 여기 넓이 X라고 하면은 야 밑면에 비대로 넓이가 나와. 그 10대 X는 넓이의 비. 10대 X는 2대 3. 그러면 내항끼리 곱한 거는 외항끼리 곱한 거랑 같다. 내항끼리 곱하면 2X는 30. 2로 나누면 X는 얼마? 15. 그 넓이여서 15가 되는 거야. 15. 15다. 96번. 아래 그림과 같은 AD랑 BC가 평행인 사다리꼴 ABCD에 대하여 다음 삼각형의 넓이 구하여라. OAB. OAB? OA. 요 넓이? 야,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거? 이거는, 아, ABC랑 D,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에서 같은 넓이의 삼각형이 나오지. 같은 넓이 삼각형.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 여기고 여기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평행선이 있잖아. 평행선이 여기 평행선이잖아. 그러면은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 두 개가 나오지. 뭐냐? 일단 요놈. 요거 하고 그다음 넓이가 같은 거. 요렇게 같지, 이렇게. 요렇게. 꼭지점이 평행선에 있고 밑변이 같잖아. 그 무슨 말이냐? 요 넓이가 같으니까 그럼 여기 넓이는 13에다 9도 하니까 22네 22. 22. 여기도 22가 이거 9가 되는 거지 9. 9 제곱센치 이렇게 되는 거야. 두개 넓이가 같으니까. 그치? 그래서 9다. 그다음 가로 2번. 삼각형 ABC 여기 아까 9가 나왔잖아. 9. 그럼 삼각형 ABC는 9 더하기 13이네. 삼각형 ABC는 요거다, 요거. 요 삼각형이야. 9 더하기 13, 얼마? 22. 그 답이 22제곱센치. 가로 3번.
삼각형 ABT의 넓이. 이게 아까 이제 구제곱 센치였으니까 ABT는 요 놈이네. 요 놈의 넓이. 요 놈의 넓이는 9에다 7 더하면 되지. 7 더하기 9. 얼마? 16. 그래서 16제곱센치다. 97번.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 넓이가 24제곱센치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라. 아, 요 넓이가 24. 색칠한 부분 넓이. 이게 평행이니까. 야, 그럼 요두개 삼각형 넓이가 같겠네. 그치? 왜냐? 밑변이 B시고, 밑변이 P시고, 그 다음에 높이가 같잖아. 높이가 평선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각형 DBC랑 ABC랑 넓이가 같아. 넓이가 같다. 24라고 했나? 24지. 그러니까 24가 된다, 24. 똑같다. 가로 2번. 자, 삼각형 ABC 넓이 24인데 색칠한 부분의 넓이. 색칠, 여기서 핵심은 요 놈이네, 요 놈. 요거. 왜냐면은 요거랑 같은 넓이의 삼각형 보이지? 요거지, 요거. 요 놈이랑 요렇게 두개 넓이가 같잖아. 같지? 그치? 요 밑변이 같고, 높이가 같으니까. 평선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하면 되냐면은 이걸 구하면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결국 요 넓이랑 같아지는 거잖아. 이렇게 두개 더한 거. 그러니까 ABC가 돼버리네. ABC가 D 뭐야. 그래서 자 해설 AD랑 BC가 평행이니까 DEC랑 같은 거. DEC랑 같은 건 요거였죠. 요거 AEC 요거 삼각형 AEC랑 같다. 그러면은 APE랑 DEC를 더하는 거는 AP랑 AEC를 더한 거랑 같잖아. 그러니까 결국 24 되는 거지. 똑같아지는 거지. 삼각형 ABC가 돼버리잖아. ABC가. 그치?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삼각형을 찾아가지고 붙여버리니까 ABC가 돼버렸다. 가로 3번. 자, 이것도 삼각형 ABC 넓이 24래. ABC가. 요 넓이가 24란 얘기지. 요 넓이. 요게 24다. 24. 그러면 요거 ABC, 요게 24고.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색칠한 부분의 넓이. 그러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랑 같은 거를, 같은 삼각형을 찾아보지. 요거랑 같네. 요거. 요거랑 같지. 색칠한 부분하고 요거랑 같아. 같지.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요거랑 같은 거. 또 요거랑 같지. 이렇게. 이 길이 같으니까. 밑변이 같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론이 요 삼각형의 넓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랑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넓이랑 그 다음에 여기 요쪽 요 삼각형의 넓이. 요세 개가 다 같다고. 다 같다고. 이렇게. 밑변 곱하기, 높이가 다 평선에 있고, 높이가. 높이가 다 평선에 있잖아. 밑변이 같잖아. 그럼 아까 A, B, C가 24라며, 24. 그럼 24의 반이 되는 거지? 그치, 여기가 12. 여기도 12, 12. 그래서 12가 된다, 12. 전부 반이 되니까. 98번. 확인 체크 문제. 이게 평행선의 문제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는 그림이 이거야. 아, 이거 굉장히 시험에 잘 나. 평행선 문제 중에서. 자, 평행선 가장 중요한데 ABC가 6제곱센치, ACE가 8. 아니, 어디가 6이야? ABC. 여기가 6. 여기가 6이고 ACE. ACE. 요거 여기가 8일 때 사각형 ABCD의 넓이. 그러면은 이 문제 핵심은 뭐냐? 요기로 알려줬잖아. 요거 요 넓이 8이래매. 받아. 그럼 요놈하고 같은 삼각형에 나오지. 핵심은 평행선이 있으니까. 평행선 있으니까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같은 게 나와. 요거네. 요거 요 넓이랑 요거 두개 넓이가 같잖아. 그치? 같다고.
여기 그러면 요 넓이가 얼마야? 그럼 요 넓이가 얼마라고 그랬냐 이거 아까. 아, 8. 이거 8이라고, 8. 그래서 8. 그럼 여기 6인가? 아, 6. 그러니까 6 더하기 8이네. 14다, 14. 14제곱센치. 이렇게 풀면 되겠다. 99번. 다음 그림의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가 120제곱센치일 때 색칠한 삼각형 넓이, 그러니까 전체 넓이가 120이란 얘기네. 전체 넓이. 아, 뭐야, 해설. 근데 그러면은 지금 AP2의 넓이 구하는 건데 AP2랑 DEC를 더했다. DEC? AP2하고 DEC를 더했다. 왜 이렇게 더했지? 근데 요거랑, 야, 이렇게. 요게 두개 더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니까 2분의 1이라고, 전체 2분의 1. 그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먼저 색칠한 걸못 구하고, 전체가 120이니까 이걸 먼저 구한다고, 요거. 요기. 요거는 반이지. 60이야, 60. 60이라고. 그치? 그래서 60이다, 60. 60이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에서, 꼭지점에서, 밑면에다가 선을 그었잖아. 그러면 요 변의 길이의 밑변의 길이의 비대로 넓이가 나오죠. 몇 대면 2대 3이잖아. 2대 3. 2대 3. 문제에서 2대 3. 2대 3이라고. 그러니까 다섯 개 중에 두 개가 여기고 세 개가 여기야. 그러면 전체 60이잖아. 전체 60이니까 APE의 넓이는 60 곱하기 5분의 1을 하면 돼. 그 약분하면 12. 12 곱하기 24가 24. 24. 그래서 60. 그래서 24가 된다. 답이 그래서 24 제곱센치.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 넓이를 이제 잘라가지고 푸는 거지. 가로 2번. 자, 이거는 이제 B2 대 EC가 3대 1이네. B2 대 EC가 3대 1. 그 전체 넓이가 120. 그러면은, 삼각형 잘라야겠다. 요거. 요 넓이가 나오지, 요 넓이. 요 넓이 얼마? 60, 60, 60이지, 60, 60. 60이라고. 60을 3대1로 나누는 거지, 넓이를. 넓이를.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 여기잖아, 여기. 여기니까, 60 곱하기 3, 그러니까 4개 중에 하나가 여기라.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얼마? 15. 15. 그럼 여기 45가 되겠다. 여기 45. 여기 15가 되고 넓이가 답이 15제곱센치. 15제곱센치. 가로 3번. 자, 이거는 B2 대 ED가 2대 1이네. B2 대 ED가 2대 1. 그럼 이것도 평행사변형이니까 일단 그 위에 여기 반 잘랐잖아, 요놈. 그러니까 120에서 60, 60이지, 60, 60, 60, 60. 그래서 위에 삼각형 넓이 60, 밑에 60. 야, 이제 그 필요 없는 거 지우고, 필요 없는 거. 그 여기 60을 이제 우리가 풀면 되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A에서 밑변에다가 선을 그었잖아. 그러면 넓이는 2대 1로 나누는 거지, 넓이를. 2대 1. 그럼 여기 넓이는 3개 중에 2개라고, 여기가. 그래서 전체 60 곱하기 3분의 2를 하는 거야. 3개 중에 2개. 약분하면은 20. 그러니까 뭐가 되냐? 40이나 40. 40제곱센치다. 그래서 여기 넓이는 40제곱센치고, 여기는 20제곱센치가 되겠네. 아무튼 답은 40제곱센치. 다음에 100번. 아래 그림과 같은 등변 사다리꼴 ABCD에서 AO 대 OC가 2대 3. AO 대 OC. 아, AO 대 OC가 2대 3. 2대 3이고 삼각형 OBC 넓이가 36. OBC? 아, 여기네. 여기 넓이가 36이래. 36제곱센치. 야, 그래서 다음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 OAB.
OAB? 여기네? 야, 이거 쉽다. 이거 쉽네. 그럼 이게 지금 2대 3 아니냐, 여기가. 2대. 2대 3. 삼각형 OBC 넓이는, 아니, 뭐였지? 36. 36. 여기도 36.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요 삼각형을 보면은, 삼각형을 보면은, 요 꼭지점에서 밑변에다 선을 그었잖아. 그럼 넓이를 3대2로 나누는 거야, 넓이를 3대2. 야, 그럼 여기 넓이가 나오네. 여기 넓이가. 그러면은, 그 36대. 아이, X대로 하자. 그 X 대 36은 몇대 몇? 2대 3이 되는 거지, 2대 3. 2대 3. 그치? 따라서, 외항끼리 곱한 거는, 내항끼리 곱한 거랑 같다. 그럼 3X는 72. 3으로 나누면 X는 24. 그래서 이게 24제곱센치가 되는 거야. 24제곱센치. 아, 이거는 쉽다. 24제곱센치가 되겠다. 아무튼 답은 24제곱센치고 가로 2번. 이번에는 ODC 넓이네. ODC 여기 넓이네. 여기 넓이. 그러면은 야 이거 저기 우리 2등 저기 등변사 될걸할때 했었지. 요 넓이하고 등변사 될걸할때요 넓이하고 요 넓이랑 같지. 그치? 요놀비랑 요놀비랑 같지. 그왜 갔냐면은 이게 등변 사다리 꼴이니까 요게 평행이라고. 평행이야. 평행이니까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 요 삼각형 넓이랑 그다음에 요 삼각형의 넓이랑 같아. 같잖아. 그럼 여긴 공통이잖아, 여기는. 여긴 공통으로 가지고 있지. 공통이라고. 따라서 요 넓이, 요 넓이 같아지는 거지. 같아진다. 그러니까, ODC랑 OAP 넓이가 같아.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같다고. 그 아까 이게 얼마였냐? 24였지, 24. 24. 그래서, 24제곱센치. 똑같다. 가로 3번. 자, 여긴 넓이가 삼각형 OAD네. 요 넓이. 요 넓이가 얼마냐? 그러면 이게 저기 이게 구해야 되는 게 여긴데 요 넓이. 요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2대 3. 여기 넓이 36. 여기 아까 구했지? 24. 24. 그러면은 이게 나오네. 등변사다리꼴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고. 여기도 2대 3이 되는 거 2대 3. 2대 3.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어디를 보냐면은 요 삼각형을 보는 거죠. 요 삼각형. 이 삼각형을 보면 되지. 요 삼각형을 보면은 꼭지점에서 밑변에다 선 그었잖아. 그럼 넓이를 3대2로 나눈다. 넓이를 3대2. 넓이를 3대2. 그럼 여기 넓이를 X라고 하면은, X라 하면은, 그건 뭐냐. 2대3. 그치? 그 여기를 X라고 하면은, 넓이의 비. 24대 X는 3대 2가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내항끼리 곱한 거는 외항끼리 곱한 거랑 같다. 그럼 3X는 48. 그럼 X는 얼마? X는 16이 되네. 16. 이거 넓이가 16제곱센치 되는 거지. 16제곱센치. 16제곱센치가 된다. 16제곱센치. 답이다. 심하게 하자.